준 동생. 아, 맞아. 그리고 이거 덮을 사람은 김은차 빼고 어? 일찍 자네. 아, 아기들 재우고. 그냥 바로 누워? 근데 옷 안 갈아입어요? 다 자 이제. 너무 늦었어. 언니한테 말해. 은찬이 다리 이거 다리를 올려. 이렇게 그렇지.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아 저거는 정말. 나도 저건 못 참아. 최악인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나 집에 가서 만약 이 외출복을 입었잖아. 집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 맨 바닥 있죠. 마루 바닥. 거기 누워요. 난 심지어 거실 옷과 침실 옷이 또 다르고. 그래. 저기 사람 사는 건 참 여러 가지니까요. 맞아. 아니 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러고 잠이 들어. 그러게. 나오네. 해내자. 해내자. 누나 아까 전에 저기 미역국 해놨거든? 응. 그러니까 애들 만약에 깨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저걸 주면 되고. 지금 잠들었으니까. 뭔 일 있으면 전화해. 뭔 일 있으면 전화해. 알겠어.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 빨리 갔다 올게.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제일 바쁠 시간이라 애들 재우고 나서 다시 출근하는 편이에요. 사촌동생한테 이제 맡기고. 요거트를 새벽에 먹...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저거를 마지막으로 시켜 먹으면 맛있어. 응, 맞아요. 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어, 진짜요? 가게로 출근인가? 아, 남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제일 바빠요. 왜 피크타임이라더니 이날 좀 또 한가했어요. 이상하게. 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잘 몰라서 사는 거야. 배달은 들어왔어? 아니 안 들어왔어. 왜 빨리 왔어? 당연히 빨리 와야지. 장사해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산다. 정사 아직 안 해봤지? 응, 안 했어. 26만 원?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매출이? 그러니까. 배달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응, 안 들어왔어. 아니 이 시간인데 이 정도밖에 못하면 어떡해? 너무 안 들어오더라고. 전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남자친구는 무슨 죄야? 쟤 그냥 저기 앉아있는 건데. 저 혼잣말. 저 혼잣말 한 거예요. 어떡하지? 남자친구, 네, 저 혼잣말. 스스로에게 하는 말. 네. 진짜 매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는다고 잘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진짜 오늘 평소보다 너무 안 들어와. 내일 잘 되겠지. 아니 오늘이 난 중요해. 지금 평소보다 아예 안 들어온다니까. 아... 제가 하루에 벌어야 하는 그런 돈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그 반토막도 안 돼서 기분이 너무 짜증나고 우울했어요.